우리 집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생과일 주스를 매일 마시는데 야채가 나올 때는 뭐 봄동이라든지 또는 그 야채나 과일, 단감이 나올 땐 단감 주스, 토마토가 나올 땐 토마토 주스, 또 수박이 나올 땐 수박 주스, 또 요즘 같은 때는 자색 고구마하고 토마토를 섞은 다음에 그 머위 가루 파우더 가루를 잎을 말린 가루를 넣고 칼슘을 넣어서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잔씩 생과일 주스, 생 야채 주스를 마셔요. 무릎에도 좋고 모든 질병에 생과일 주스가 82인 내 남편도 아주 아픈 데 없이 건강해 약 하나 안 먹고 사는 것도 다 이런 과일 주스 또 제철에 나오는 채소를 갈아서 마신 덕분인 것 같아요. 이건 성전 건축의 제일 꼭대기 십자가 성전의 십자가 부분을 이렇게 인체를 십자가처럼 손을 벌려서 우리나라의 팔각정 정자에 의해서 좀 힌트를 얻어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대신에 여인상을 갖다 붙였어요. 팔을 벌린 이것이 제일 조각 성전의 제일 꼭대기를 장식할 첨탑 부분이에요. 이런 걸 몇 가지 만들어 뒀는데 그중 하나예요. 구멍이 술술 좀 뚫려 있죠. 너무 이렇게 둥근 거 밋밋하니까 갈치 뼈에서 내 작품의 그 일부를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여인을 한 거예요.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먹는 생과일 야채 주스예요. 건강을 지키는